위대한 심호와 함께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죠? 네, 저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피아니시모 라디오로 여러분 함께 합니다. 네, 여러분 지금 뭐 하시면서 듣고 계세요? 네, 잠자리에서 누워서 듣고 계신 분 손. 네, 일하시면서 듣는다. 손. 오늘 또 까부네요. 아, 벌써 12월이죠.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참 시간이 빨라요. 2018년도라는 숫자도 아직 낯선데 이제 우리는 2019년을 이제 맞이해야 되네요. 제가 이렇게 12월이면 생각나는 곡이 저한테 한 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해볼까 해요. 네,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얘기죠. 어릴 때. 피아노 선생님을 한 두 명 거친 다음에 아마 이 선생님을 만났을 거예요. 지금도 기억나네요. 초등학교 앞에 언덕을 쭉 내려와서 좁은 문틈 사이로 이렇게 가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은 작은 집이 있었어요. 그 집 앞에 푯말이 있었습니다. 화음 피아노. 네, 제가 이제 그쪽으로 피아노 학원을 옮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다녔던 학원과는 다르게 참 가정집처럼 따뜻한 곳. 그렇지만 참 선생님은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선생님이었어요. 제가 옛날에 그 드라마 그 천사들의 합창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? 그때 선생님 이름이 뭐였더라? 아무튼 그 있잖아요. 천사들의 합창. 기억하시죠? 그 외국 드라마. 그 선생님 그 분을 보면은 꼭 그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생각나요. 너무 모습이 너무 닮았고 차분한 말씨에 상냥한 미소에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, 반묶음, 정갈한 머리를 하고 항상 굉장히 우리를 예의 바르게 인격체로 이렇게 대해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아련합니다. 가끔 챙겨주시는 간식은 또 왜 이렇게 맛있었던지요. 피아노 학원이 끝나고 난 뒤에도 참 집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. 피아노 학원에 계속 있고 싶은, 선생님과 계속 놀고 싶은. 네,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, 잘. 어쨌든 서두가 길었네요. 그 피아노 학원으로 간 이후에 거기에서 12월에 아마 성탄을 앞두고 우리끼리 발표회를 했어요. 네, 발표회를 했어요. 어찌나 떨리고 저의 첫 무대였죠. 인생에 있어서 처음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모두들 똥땅똥땅 그런 실력으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금 피아노를 조금 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곡이 엘리제를 위하여
라는 곡을 제가 연주를 했는데 그 곡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. 내 손가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. 곡의 아름다움에 한번 또 놀래고 또 제가 그 곡을 연주한다는 거에 감격하고 그 엘리제를 위하여가 제 마음을 그냥 온통 사로잡았어요. 그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그 이후에 아, 이 운명이구나. 피아노는 내 길이구나.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 맘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뭐 음악이라는 게 흔치 않았던 시절이에요. 벌써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얼마 지났는지 얘기를 하면은 제 나이가 어쨌든 음악이라는 거를 듣는다는 게 별로 없었을 당시인데 참 아름답고 그 엘리제를 위해 들으면서 어린 제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.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음악이라는 거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그 음악회 때 제가 그렇게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부끄럽게 쳤던 그 곡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했던 그 엘리제를 위하여 12월이 되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. 그 선생님은 또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? 그 선생님과 아쉬운 이별을 했는데요. 진짜 인사도 없이 그 선생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. 많이 아프셔서 사실상 저를 지도해 준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고 바로 병을 치료차 외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선생님과 안녕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걸 알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? 얼마나 기뻐하실까요? 또 나이 드신 그 선생님께 제가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 음악을 음악만이 이렇게 저한테 전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마음 또 여자로서 아 저런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런 걸 심어줬던 것 같아요. 아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. 정말 굉장히 나지막한 말씨, 상냥한 웃음. 네,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. 깊은 눈빛, 진지함 이런 거. 네,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참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신미경 선생님이었는데 참 그립습니다. 아 그래서 12월에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 안 들어볼 수 없겠죠. 네 여러분은 그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준 그런 곡은 어떤 곡입니까? 아 12월에
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엘리제를 위하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피아니시모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행복하세요.